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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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오늘 아무튼 예비군 썰을 좀 풀어볼 생각인데요. 아,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 말고 예비군을 다녀온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다들 갑자기 정들 발기했습니까? 혹시 정인 선생도 발기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 둘 다 약간 좀 스펙타클하게 도착했거든요. 아침에 비가 오지만 비를 맞으면서 정말 주소지가 딱 찍힌 곳으로 들어갔거든요. 안에 군인들도 있어, 막 담배도 피고 있고. 아, 잘 도착했네 했는데, 그 뭐 원래 보통 예비군 오거나 행사 같은 게 있으면은 경관복 이런 거 하는 사람들 한두 명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비군 사람들 다 어디로 가야 돼? 다들 이러고 있는 거야. 막 간부 같은 사람 나와서 이렇게 딱 담배 피면서 예비군 오셨어요? 어? 여기 아닌데 이러는 거야. 여기서 더 세 블럭 이렇게 더 차 타고 가셔야지 부대가 하나 더 있다. 아, 짜증나는 거야. 근데 들어가니까 막 간부들 막 그 선글라스 끼고 아, 이렇게 막 늦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막 이지랄 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아유, 주소지가 저기로 나와 있는데 뭐 왜 이걸로 막 늦었다 뭐라 하냐. 막 뭐라 하니까 막 갑자기 선글라스 그 딱 그 이 눈 뒤에 딱 이게 보여. 딱 이런 느낌 알지? 딱 그런 표정 알지? 제 도착설은 더 스펙타클합니다. 일단은 G80을 예비군 가야 되니까 얘가 타고 제가 이제 페라리를 탔죠. 내가 딱 이제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하나를 누르면은 딱 여기만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있잖아. 아, 어, 이게 한번 꼬이면은 뒤지게 오래 걸려. 어, 나 계단으로 뛰어갔어. 참고로 두 자리 총수입니다, 형은. 내가 도착을 9시 5분 했어. 다행인 게 그 앞에 차들이 줄 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거기 꼬리를 물었지. 근데 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문 닫아! 동 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딱 돌아보니 거기 페라리 한 대가 딱 내려가지고 세일 때 처음 거기 한 대 들어갔어.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야. 여보세요? 아, 제가 깜빡이 켜고 안 내렸다고요? 어, 죄송합니다. 딱 하고 나서 페라리를 다 뛰어갔어. 나 늦게 와가지고 저 위에 있단 말이야, 언덕 위에. 막 가가지고 깜빡이 꺼져 있는 거야. 어, 뭐지? 어, 잠깐만, 씨발! 혹시 깜빡이가 켜져 있는 차량이 어떤 차종인가요? 제네시스요! 그래서 나도 이제 코로나 키트 검사를 해요. 이렇게 딱 코에 딱 꽂고 그래서 비비고 있었어. 이거 쑥쑥 들어가.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는 걸까? 하고 막 들어가고 있었어.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갔어, 거의.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바나님 팬입니다. 딱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바퀴 제로. 이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요, 예비군의 알 수 없는 힘을 내포하고 싶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 근데 옆에 앉은 사람이 아무도 그분에게 말을 시키지 않았어. 아이씨, 아, 바지 존나 크네. 아씨, 존나 덥네. 갑자기 욕을 하면서 막 자꾸 막 화를 내는 거야. 어필을 하고 있던 거야, 자기의 그 마초성을. 어필하는데 단어 선택이 좀 잘못됐어. 어우씨, 아, 이거 엄마가 이브레스 잡아서 입으셨던 건데, 아씨, 아우씨. 그리고 막 쓸데없이 막 이상한 여유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 막 여기 앉으세요. 그럼 딱 앉으면 되잖아. 근데 아,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셨어. 막 갑자기 여기저기 능글맞은 아저씨들이 나타나는 거야. 좀 나이대가 좀 있었어? 아니야, 나보다 어려. 대부분 나와가지고 혼자서 앉아있었어. 난 담배를 안 피니까. 갑자기 아까 코오빌 때 와가지고 인사했던 분이 와나님 와나님! 그래가지고 어, 여기서 또 뵙네요! 와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와가지고 와나님 너무 팬이에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자친구한테도 추천했어요. 어, 여자친구도 보던가요? 아니요? 근데 이거 충격적이 사실. 제가 이런 인연이라고 해야 되지. 제가 샌드박스 다니는 사람입니다. 샌드박스 명함 딱 꺼내는 거야. 아니 씨발, 용산에 있는 샌드박스 직원이. 그런 식으로 예비군이 진행됐었지. 너는 뭐 특별한 일 있었니? 뭐 딱히 큰 일은 없었는데 그냥 나의 시선들로 봤을 때 허세를 되게 심하게 부리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진짜 일단 생긴 게 미미짱 있잖아요, 여러분. 미미짱. 그 사람 이러고 막 이러고 있어. 이제 리틀 미미짱이 아, 씨발 라이터 없네. 어? 그 사람 그 사람 친구 아니야? 어, 씨발 엄마가 바지 존나 큰 거 줬어. 아니 씨발. 아니 어. 하면 이제 난 여기서 혹시 뭐 불 있으세요? 이런 걸 생각을 했거든? 그냥 계속 이러고만 있는 거야. 하다가 그냥 혼자 흡연실로 가는 거야. 아, 저는 참고로 담배를 펴서 그냥 나가길래 나갔는데 그 사람이 그 쓰레기통 있잖아. 뒤지고 있는 거야. 어, 그냥 내가 먼저 어, 불 쓰세요. 이러고 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격을 하러 가잖아요. 아, 사격 시기 봐. 나는 이제 사격하기 전에 내 머릿속에 나는 스나이퍼야.
뭐 옆에서 부사수들이 해주잖아. 그 병사들이 장도 해주잖아. 우린 쏘기만 하잖아. 근데 탄탄집 결합! 어? 트롤이다. 그래서 내가 쐈어. 근데 내가 느낌이 어? 정확히 머리 부분 두 발 딱딱 맞은 걸 내 느낌으로 맞았어. 딱 쏘는데 딱! 안 나가는 거야. 내가 이거 어떡하지? 눈빛 딱 보니까 계속 어? 탄탄집 분해? 해제? 하면서 딱 떼. 또 딱딱 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얼마나 민망한 상황인지 아세요? 거기 모든 사람들이 사격이 다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쪽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 내 진짜 뒤질 것 같은데 쐈어. 그래도 난 너무 잘 쐈어. 너 결론은 그거였네? 어. 난 마지막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그 딱 사로 들어가기 전에 이어플러그를 나눠줘요. 귀 시끄러우니까 그 껴주는 그냥 귀마개 같은 건데 저기 뒷사람이 이어플러그 하나 부족합니다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옆에서 이거 제 거 줘도 됩니다. 저는 블루투스 이어폰이고 목에다 이렇게 거는 거 알아? 존나 전문가인데. 어, 블루투스. 아, 제 이어폰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이제 그 전에 저희 또 수류탄을 하는데 이제 그 수류탄 던질 때 간부들이 막 설명을 하잖아. 제일 수류탄이고 이건 뭐고. 제가 조교 그 할 때 저희는 다 녹색 균형이 있어서 제 전역복에 녹색 균형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까먹고 안 빼놓고 그냥 가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눈에 띄었나 봐. 그래서 와! 6호소 나왔네? 조교? 수류탄 시범 보여줘! 수류탄 이게 붙고 여기 방금 제거하는 오른손 따다 핀 넣고 제거 위로 붙고 하! 하고? 하나 둘 약하자니까 교관이 죽이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 전시 상황 때는 뭐 이게 파편이 튀는데 방탄모가 총알을 막으려고 쓰는 게 아니다. 총알 날라오고 이거 뭐 막지도 못한다. 다 뚫린다. 이거 마지막에 헤드샷 맞고 죽는 거다. 근데 우리가 왜 방탄모를 쓰느냐? 이 파편들을 막기 위해서 쓰는 거야. 난 되게 민망해. 알겠습니다. 난 구급법에서 좀 웃겼던 거 하나 있었어. 구급법을 할 때 이렇게 하면서 그 뭐 1분에 몇 개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구급법을 어떻게 잘못 배웠나 봐.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내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 아니 이제 저희가 그 이번에 일찍 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18시에 퇴소하는 사람들은 막사를 청소하게 됐어요. 저희가 어디가 뭐 막 이렇게 정해진데 이제 아까 그 리트 미미짱 관상인가봐. 민수도 씨발 절대 족도 하나거든. 다들 짜증나고 힘든데 빨리 으쌰으쌰 해서 끝내는 게 낫잖아. 제가 진짜 여기서 열받아가지고 같이 청소 좀 도와주시죠. 그 사람이 이제 또 그냥 우리 쳐다보는 거야. 아, 청소도가 되게 부족해서 뭐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러는 거야. 아 그럼 제 거 쓰세요! 네. 그때 그 사람이 끝나고 가는데 저희도 뒤에서 이제 발자국도 같이 구나니까 두벅 소리 들리잖아. 두벅 이러는 거야. 그 사람들 이걸 존나 뛰어가고 있는 거야. 나도 그때 시바타 야바이 야바이 하이하이 하지만 나 육상부였던 나 저기 형 뛰면서 뒤에 네 애들 형 어서요 같이 갔는데 내 차가 안 보여. 아 씨발 내 K5 내 K5 어딨지? 아 나 제네시스지요. 너희들 전쟁 나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오빠가 지킨다. 오빠들이 지킨다. 그 말하는 사람들 80%가 다 공익이었던 거 알지? 대한민국의 수많은 나의 여자 팬들아 걱정하지 마. 다시.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여자 팬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그냥 집에서 인스타, 페북, 메이플 스토리나 해. 나를 위해 싸우고 피 흘리는 건 이 오빠들이 다 한다. 나는 나를 요 아까 스키 때